본격 어른들을 위한 방송,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도 한번 잘 읽어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첫 방송을 했잖아요. 네. 다들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초아 씨 먼저. 저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예. 저는 그때 문제가 같은 거인 줄 알았는데. 어, 맞아요, 우리 둘이. 그 우리 둘이 그랬잖아요. 예. 저기 형님, 예. 우리가 아까 했던 문제 또 푸는 거예요? 왜? 이거 했을 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 높은 거 아니었으니까. 이거 다른 문제요. 전혀 달라요. 이거 위스키의 와, 맛에 대해서. 저 똑같은 거 다시 쓰는 줄 알았어요. 나도. 근데 알고 보니까 그림만 같다고 다 같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제 모습을 보고 네.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는 뭐 문해력 연구하는 사람이긴 한데 좀 새삼 또 알게 된 게 첫 번째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 잘 읽어. 예. 나 괜찮게 읽어. 이해했어. 이렇게 반응한 반면에 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제대로 읽지 못하는구나. 이런 걸 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한글을 읽는다고 네. 그렇죠. 다 이해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저번주에 느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렇죠. 네. 그리고 지난번 방송에서 사람들이, 출연자분들이 이 계약서를 읽고 사인을 했는데 출연료도 못 받고, 예? 그분들 표정이 이제 굳었잖아요, 예. 출연료 지급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죄송하지만 나는 이제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리도 없고 당신의 문해력에 있는 출연자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지금 소름이 돋는 게 예? 광희 씨가 계약서 얘기를 꺼냈잖아요. 예. 근데 광희 씨가 똑같은 일을 또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나 봐요. 야. 아니 지난주에 광희 씨가 EBS랑 네. 계약서를 썼다고 그럽니다. 아, 예. 거의 뭐 노예 계약서를 썼어요. 아니에요. 요즘 무슨 그런 계약이 있겠어요. 아니 제가 또 멍청이도 아니고 어떻게 그 사인을 했겠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지 화면으로 한번 보고 올게요. 저 좀 아 뭐 검색할 게 있어요. 계약서인데요. 저희 출연 계약서인데. 네. 그 저희가 이번에 요새 뭐야 그거 무슨 예술인 고용보험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빨리 등록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 이번 거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번 봐주시고 검토해서 좀. 홍업교육감 EBS를 한다. 갑이고 우리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겠네. 그게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모습. 왜냐면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거든. 맞아, 저게 맞아. 마지막이니까. 이거. 약간 의문을 지금 제기했어. 저 약간 이상한 부분이 있었어요. 오케이. 조금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시면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요? 지금 강요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요? 네. 아 이거 근데 이렇게 너무 귀찮다. 메이크업하고 옷 다 입고 왔는데 네. 저거 안 찍으면 집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그죠? 회사가 검토했다고 하시니까. 우리도 벌어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요. 뭐 계약서 같은 건 사실 그냥 사인할 때 어차피 의리 불리해 이러면서 그냥 사인하고. 저희 계약서인데요. 네. 저희가 이게 지금 이번에 좀 선취급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한번 좀 봐주시고. 네. 이게 좀 빨리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 괜찮으시면 사인 좀
알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미선 중 하나 아니에요? 이것도 무슨 미선 중 하나 아니에요? 한방 검토해보시고. 알겠습니다. 갔던 거죠, 다? 꼼꼼하네요. 그러게. 역시 우리 팀. 시작부터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온다. 약간 압박을 주는 거야, 수단도 지금. 일정 금액을 배상한다? 얼마예요? 일정 금액이라고 적으셨는데 이 금액을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위약벌? 10조에? 위약벌. 네. 잘못, 그러니까 어겼을 때 어떤 벌칙이 있느냐? 근데 뭐 그거는 안 어기시면 되는 거니까. 그러긴 한데 근데 되게 솔직히 이거는 제가 혼자서 읽는다고 해서 한 번에는 이해하기는 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 제가 사인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이거 전달 저기 뭐야 하고 갈 테니까 빨리 부탁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계약서의 중요성을 좀 알리기 위해서. 3개요? 아니, 3명이니까. 저 생각보다 계약서 잘 봐요. 줄을 막 치네요? 네. 갈겨야 돼, 아닌 말은. 계약을 막 몇 번 해봤기 때문에. 얼굴만 애떼게 생겼지, 어른이에요. 이 존중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표현이에요. 존중이란 그 기준이 없잖아요. 명확하게 이거 정정해야 돼요. 그냥 찾아낸 거예요. 이 존중이 뭐야? 이것도 정정할게요. 이건 뺄게요, 돼지꼬리로. 어렵다. 보험 계약을 위반할 경우 EBS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계약 해지 통보 후 10일 이내에 출연료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3배를 물어내라고요? 3배 웬 말이에요? 요즘 3배 같은 거 없어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위반? 안 하시면 돼요. 안 할 때. 그럼 법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이거 너무하네. 정말 그렇지 않아요? 3배. 그 3배 뺐어요? 근데 잘못 안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넣어놨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본 계약상 EBS의 소속사 또는 상대방 중 어느 일방에 대한 의사표시, 통고, 지급 등은 소속사 및 상대방 모두에 대한 의사표시, 통고, 지급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뭔 말이야? 통고 뭔 말이며?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는 거야? BAT 뭐예요? BAT 왜 별도로 뭐래요 이거? 부가가치세 별도로. 아 그래요? 부가가치세요. 같이 청구해드릴까요? 아니요. 되는 거 다 지면 뒤에 사인. 사인할게요. 예. 사인할게요. 예. 할게요. 이거 하면 되죠? 사인 맞죠? 녹화 전부터 너무 이제 기분이 언짢네. 예. 고맙습니다. 계약 성공. 사실 네. 어른들도 가장 읽기 힘들어하는 문서가 계약서예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험난한 세상에서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눈뜨고 코 베이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 문해려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이분이 누구냐? 연기도 하고 랩도 하고 부캐가 정말 많으신 분인데 네. 오늘은 본캐인 변호사로 오셨습니다. 강성심 변호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해력은 새로운 시도 그려가는 지도 엇갈려는 길목일지는 몰라도 난 늘 그래 왔고 난 또 이뤄내고 상상을 현실로 예! 예! 뿌예뿌예뿌! 감사합니다.
진입니다. 와, 대단하시다. 본캐로 빨리 전화하시죠. 네, 본캐 변호사로. 변호사님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사실 이 영상 보면서 안타까운 게 많았죠. 안타까운 네. 게 많았는데 네. 이 영상을 찍게 어떤 도움을 애초에 제공한 게 저이기 때문에 네. 아. 그분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저희는 기획사에서 보고 사인을 네.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 미리 이제 네, 컨펌을 받고. 네, 그래서 되게 생소한 상황이었고. 맞아요. 근데 한 번 당해봐야 이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맞아, 저 같은 경우는 회사 다녔을 때 진짜 사장님한테 해고 당할 뻔했었어요. 오, 진짜요? 네, 입찰을 나가야 됐었는데 네. 근데 일반 회사도 입찰을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다 준비하고 다 냈는데 네. 위약금을 내게 됐어요. 위약금까지? 네. 왜요? 왜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네. 이제 독점 계약돼 있는 회사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 그 독점 계약이 안 돼 있는 회사였는데? 그냥 회사였는데 예, 저희는 들어가게 된 거죠. 오! 야, 회사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그게 그렇죠. 또... 그래서 예.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사장님한테 꼭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거 있으면 단호하게 일단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저렇게 해야 되거든요. 초아 씨랑 나도 그렇게 했었어야 돼요. 근데 초아 씨도 설마 EBS를 의심했겠냐고. 그러니까요. 교육방송인데. 그래, 맞아. 아니, 좋은 취재 방송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를 속이시다니. 나도 EBS에서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변호사님하고 어떤 조항이 있는지 예.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알려주세요, 저희한테. 예,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이것만 그냥 대충 훑어봐도 네. 노예 냄새가 저는 사실 풀풀 나거든요. 근데 왜요? 이 계약서 문구 하나가 불러올 나비 효과가 무엇인지. 안 돼. 광희 씨랑 초희 씨가 굉장히 떨고 있잖아요. 초희 아니고 초아. 아. 죄송해요. 저희가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 통해 또 문제를 네. 낸대요. 네. 헤이 히어로. 네, 초아 광희 씨 예. 평생 EBS와 일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아. 축하드립니다. 안 돼. 안 돼. 부럽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내용들을 보내야 나갑니다. 돼. 다음 중 출연 계약서에 서명한 광희와 초아가 EBS에 돈을 물어주지 않아도 될 상황은 위에 관련 조항을 토대로 와. 답을 찾아보세요. 광희 씨랑 초아 씨가 실제 서명한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푸는 건데 네? 초아는 모든 회차의 촬영이 끝나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생각했다. 이후 EBS 측에 홍보 영상 촬영 요청 전화가 왔으나 다른 일정 때문에 응할 수 없었다. 3회차 촬영 후 광희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불미스러운 싸움에 휘말렸다. 결국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고 눈에 멍이 들었다.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영상 편집실에서 편집하던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컴퓨터가 망가져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었다. 광희는 대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해서 촬영에 불만을 표출했고 결국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촬영하게 되었다. 초아 광희 씨가 EBS에 돈을 물어도 되지 않는 경우는 몇 번일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약간 헷갈립니다. 반반으로. 초아 씨 4번? 자, 형님 4번? 저는 이거랑 이거 헷갈립니다. 저 3번이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 얘기를 해볼게요. 네? 1번이 뭐냐면 초아는 모든 회차의 촬영이 끝나 계약을 모두 이행했다고 생각했다. 네? 이후 EBS 측에 홍보 영상 촬영 요청 전화가 왔으나 다른 일정 때문에 응할 수 없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거 사실 제가 4번을 들긴 했지만 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긴 한 것 같아요. 촬영이 다 끝나고 계약을 다 이행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제가 스케줄이 있었으면은 조율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스케줄을. 본인의 사정이라고 EBS는 얘기를 하겠죠. 본인의 사정이래. 너무 심했다. 정말 언제든지라는 건 애니타임이에요. 정말 어떤 구체적인 시간을 설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애니타임 진짜 EBS가 원할 때에는 EBS가 원하는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된다. 만약에 초아 씨가 이런 부분을 이행을 못 하셨어요. 네. 그럼 문제가 뭐냐.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EBS 측에. 그때 또 돈을 물어내야 왜 그러냐면 제 10조가 있어요. 10조. 10조. 네, 10조 위약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할 경우 10일 이내에 출연료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EBS에 지급하며 이렇게 네.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하며. 그러면은 초아 씨가 나는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가라고 한 거는 이 사항을
위반한 거란 말이야. 사실 진짜 스케줄이 있었고 만약에 감정이입했다. 아니 이게 진짜로요. 이게 촬영 요청 전화를 한 척만 하고 너 물어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땐 초아 씨의 항변은 네.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도 있다. 슬프다. 그럴 것 같네. 계약서대로만 간다면.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2번하고 3번이 굉장히 헷갈렸는데 그 2번이 이 3회차 촬영 후 광희는 회식 자리에 참석했다가 불미스러운 싸움에 휘말렸다. 결국 주먹 다짐으로 이어졌고 내가 주먹 다짐? 예. 자, 눈에 멍이 들었다. 예. 저희 눈탱이 밤탱이 됐는데 이런 사람한테 EBS가 뭐 돈을 물라고 한 게 조금 이것도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출연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다친 것도 품위 손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면 네, 이거는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야죠. 이 불미스러운 싸움과 그 사회적 무리의 범위가 조금 그니까 맞아 나도 그거야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범위가 초와 달라졌어. 예를 들면 예. 그냥 뭐 광희 씨가 길거리를 가다가 코딱지를 판 것도 누가 봤을 때는 아 불미스럽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조항은 사실상 그 계약 당사자들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계약인 거예요.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했다라는 것 자체가 분쟁의 소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작성할 때 이제 잘 읽고 정확하게 좀 합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겠죠. 꼼꼼하게 봐야 되네. 꼼꼼하게.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3번이죠? 네, 3번. 이제 수잔 씨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모든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 영상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던 도중에 화재가 발생해서 녹화를 처음부터 다시 하게 되었다. 예. 네. 이렇다 하더라도 과연 계약서를 작성한 광희 씨하고 초아 씨가 돈을 물어줘야 되느냐? 이건 너무 억울한 그런 조항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 누가 이거를 제가 말이 잊지 못해 진짜 이게 달리 노예 계약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진짜 컴퓨터를 망가진 것도 그 불 낸 사람이 솔직히 손해배상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도 안 되는 노예 계약이고 독소 조항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사인을 한 게 누구죠? 저요. 스스로 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여기 보니까 네. 이거에 근거해서 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아 잠깐만요. 6조 4항에 만약에 여기 봉태규 형이랑 이름 들어갔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난 계약을 안 했으니까. 잠깐만요. 우리 같은 출연자 아니에요? 초아야 말 좀 해봐. 오빠 이건 6조에 근데 너무 써있어요. 6조 4항. 교수님 근데 아, 저 때문에 불난 것도 아니고 제가 왜 돈을 물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진짜 계약서에 있었는지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이 계약서를 한번 볼까요? 예. 그러면 계약서에 예상치 못한 재해나 사고로 인해 녹화 내용이 소실된다면 EBS는 상대방에게 손실금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광희 씨가 물어내라. 그 EBS에서 그 추가된 비용에 한해서 일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 지들이 달려먹고 나한테 왜 그래? 광희 씨가 문맹 아니시죠? 예. 예. 네, 문맹도 아니고. 예. 글을 읽을 줄 아는 성인이. 심지어 제가 이렇게 사인한 영상이 있잖아요. 할게요. 이거 하면 되죠? 영상까지 있는데 예. 이거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 건 제가 봤을 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하기 맞아. 위해서는 계약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꼼꼼하게 좀 기본적으로 문해력이 있어야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겠죠. 맞아. 이해를 해야지 질문을 던지고 그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봉태규 씨 너무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역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4번 볼게요. 네. 광희는 대본 내용이 마음에 안 든다며 계속해서 촬영에 불만을 표출했고 예. 이런 얘기는 종종 있습니다. 네, 있어요. 있습니다. 대본 이해도 잘 못해서. 예. 네. 예. 결국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촬영하게 되었다. 아, 근데 저는 4번 했거든요. 예. 이게 저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요.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예. 설명을 해보세요. 보시면요. 제3조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상대방이 본 콘텐츠의 제작 방향과 맞지 아니한다고 재판될 경우 출연료는 삭감될 수 있다라고 비슷한 게 있지만 삭감이지만 출연자가 EBS한테 돈을 주진 않아도 된다. 오! 맞아요? 맞습니다. 오! 진짜요? 어떠세요? 교수님 문해력으로 판단했을 때. 괜찮아. 아주 좋았어요. 맞아요? 네. 삭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잘 짚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네.
단지 내가 받아야 될 것에서 이제 깎이는 그렇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지는 않아도 된다. 네. 그럼 정답은 4번이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아니 근데 초아 씨 돈을 덜 받는 건데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주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이런. 어차피 오늘부터 노예인데 문제라도 맞히려고요. 네, 맞아. 우리 약간 이제 이판사판이야. 이판사판이야. 근데 다행히 안심하십시오. 왜요? 초아 씨랑 광희 씨가 네. 이 사인한 계약서는 예? 전부 파쇄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가짜예요? 아, 가짜입니다. 네. 너무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다. 아, 마음이 진짜, 마음이 한편으로 불편했고, 지금 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약서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불편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초아 씨나 광희 씨처럼 이 계약서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예. 실제로 많은 제보 사연들이 도착했다고 합니다. 오. 문해력 상담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예? 제보가 하나 왔는데, 예. 함께 저희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2020년 8월에 백내장 초기라고 진단을 받고 올해 이제 3월에 점점 더 증세가 심해져서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그동안에 보통에서 이제 저는 벗어났다는 게 제일 만족하고요. 일단 수술을 하고 보험을 청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가입을 해서 지금 5월달까지 총 1,170만 원 정도 그렇게 납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받고는 아예 한 푼도 못 받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아니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 약관에도 보면은 백내장 같은 경우는 보험료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1년 전에 확인도 하고 수술을 한 건데 왜 보험료가 지급이 안 되는가요? 제가 물어봤는데 현장 십사 때 받은 네 제가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한 푼도 못 받았대 또. 너무 안타까운 사연. 그러게요. 사실 요즘 백내장 수술이 굉장히 흔한 수술이어가지고 이게 그렇게까지 돈 많이 드는 수술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것조차 허용을 안 해준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지 헤이어로 그 이유를 알려줘. 네, 이것은 보험약관의 일부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 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제3자를 정하고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어허. 이 약관에 근거했을 때 김진수 씨가 수술비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다음 동의서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어딘지 찾아보세요. 아, 이거 그 보험 계약할 때 사인해야 하는 보험 네. 가입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잖아요. 보험 가입할 때 뭐 이렇게 뭐 동의하는 것들, 체크하는 것들. 많아요. 네. 그러면 그 보험 설계사분들께서 그걸 체크해 놓으세요. 형광펜으로. 형광펜 된 부분만 체크하시라고. 그럼 우리 정신없이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막. 맞아, 예. 맞아. 그렇게 해서 했던 건데. 자, 이게 정답이 몇 번일까요? 하나, 둘, 셋. 저도 약간 1번에 헷갈리긴 했는데. 예. 오. 1번. 왜냐면 왜 1번을 했냐면 1번은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뭐 청구 기록 뭐 병원 기록 뭐 이런 것들을 공개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공개했다가 괜히 트집만 잡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수술에 대한 것만 딱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광희 씨는 조금만 아파도 엄살을 부리는 사람인데 이런 소견 쓸 수 있어. 절대 드러내면 안 된다. 예. 절대. 그러니까 이거 체크하지 말았어야 돼. 오. 수잔 씨는 저 1번에 조금 헷갈리긴 했는데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이제 3번을 했거든요. 왜죠? 3번 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은 제3의 기관의 위료 자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문 좋은 거 아니에요? 자문을 구하다? 저도 3번을 했는데 네. 그 제3자가 네. 보험사 편일 경우이면 사실은 이게 진짜 합당한 건데도 보험사의 편을 들어주면 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아 씨가 얘기한 대로 보험금을 받는 분들이 제3자한테 어떤 거를 맡겼다라는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예? 맞아, 그래서 저도 3번을 했는데 이 문제의 답은 사연의 주인공이 직접 얘기해 준다고 합니다. 예.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현장 14 때 받은 의료 자문 동의서에 제가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의료 자문 동의서라는 게 다른 병원 의사 자문의한테 가서 이 사람이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적법한 건지 아니면 필요 없는 수술을 받았는지 그런 소견을 물어보는 그런 동의서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그거를 토대로 제가 진료를 받지 않은 다른 병원 의사에게 가서 제 경우는 수술할 필요가 없었는데 수술한 케이스다 그런 소견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의사가 수술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진짜 너무한다. 그 손해 사정인은 아니 선생님께서 그 서류에 보시면 사인을 하지 않으셨냐고 하시더라고요. 이름 옆에 서명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사인만 하고 그 설마 했죠. 보험금 받는데 설마 이런 문서가 있을까? 오! 오! 4천여 건. 의료 자문을 그 4천분이야. 아, 야, 진짜 말도 안 돼. 이게 와. 진짜 안타깝네요. 웃고 예, 넘길 그렇죠? 수 없는 문제죠. 맞아요. 문해력 관점에서 한번 좀 네. 뜯어보면은 이 약관이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지금 구성돼 있어요. 우리가 읽은 부분이 보험 수익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네? 이 문제 상황인 거예요. 네네. 합의하지 못한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추론할 수 있어야 되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구나. 이걸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 상황에 맞게. 네. 그 다음 부분. 제3자를 정하고, 이 둘이 합의해서 제3자를 정하고,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제3자를 정하고 그들의 의견을 이제 구하는 건데, 그 항목에 체크를 하고 동의서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런 문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험사에게 내가 넘기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진짜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꿀팁이라면 어쨌든 많은 무더기 속에 이 위임 및 동의서가 끼어 있으면 그 사실 크게 신경을 못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동의하세요.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점이 이 위임 및 동의서에 반드시 동의를 해야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하. 그럼 그 의료 자문 동의서에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그럼요. 야, 저도 최근에 이거 실비보험을 들었거든요. 영주권을 받아갖고 이 해당이 돼서 네. 저도 이제 매달 돈을 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수찬 씨는 그 의료 자문 동의란에 체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했어요. 솔직히 이 지금 와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됐는데 혼자로 못 보게는 거예요. 엄청 어려워하고 어렵죠. 그래서 가서 제가 한국어를 배웠던 스승님, 저희 선생님 모시고 갔죠. 그래서 설계사랑 같이 해서 그때 선생님이 여기는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냥 사인을 하고 온 좋은 선생님이다. 네,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었으면 그냥 다 여기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위임서, 동의서, 그다음에 약관에 그냥 글로 나타나 있는 눈에 보이는 정보 그것만 알고서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걸 판단하기 어려워요. 글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보들을 연결해서 아 이건 그런 거구나 이런 경우에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이제 의미를 따져보는 게 이제 추론적일 텐데. 솔직히 저 이제 네. 녹화한 지 한 시간 지났잖아요. 네. 좀 어지럽거든요. 참고 더 들어볼게요. 그럼 참고 한번 그 어려운 지금 단어가 하나 나왔죠? 추론적 읽기? 그럼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네. 광희가 오랜만에 고모 집에 갔다. 제가 예. 네. 여기서 이제 문제. 예. 광희 아버지에게는 누나가 있다. OX. 있다 없다. 있다. 광희 아버지에게는 누나가 있다. 있는 거 아니에요? 고모. 자,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고모라고 하셨잖아요. 누나. 고모이면은 근데 고모도 큰 고모가 있고 작은 고모가 있잖아. 큰 고모가 있고 작은 고모가 있잖아. 맞아, 우리 막내 고모도 있거든요. 막내 고모는 예. 동생이잖아. 오, 그렇죠. 예. 큰 고모도 있고. 예. 예. 그러니까 고모만 하면 여자 형제는 맞는데 그렇죠. 나이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한 짧은 네. 문장이잖아요. 이 고모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여자 형제. 네, 맞아요. 여자 형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식을 사용해서 아, 그러니까 광희가 아버지의 여자 형제 집에 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예. 이 글 어디에도 그 고모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지 어린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 태규 씨가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정보 이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보들을 연결해서 아 그런 거구나라고 이해하되 그것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 이게 추론적이죠. 저도 그러면은 뭐 문제 하나 비슷하게 내볼게요. 네네네. 막 나오네 문제가. 거의 여기 장학 퀴즈예요. 이 정도면 장학 퀴즈로 이름 바꿔야 돼. 오, 정말. 광희 씨가 아르바이트를 해요. 네.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했어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내년에는 임금 뭐 한 10% 인상하도록 협의할게. 어머. 약속. 웬일이야. 예. 했단 말이에요. 예. 이제 내년에 예. 그 부품금을 안고 사장님 올려주셔야죠. 그럼요. 그럼 사장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올려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아닐 no. 수도 있어요. 잠깐만요. 왜? 변호사님. 네. 협의를 했잖아요. 협의. 네.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10% 협의. 그러니까 우리가 협의와 네. 합의의 의미를 차이를 좀 알고 계세요. 협의. 이제 좀 눈치 채실 수 합의는 아니니까 아직 협의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구나. 이 얘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야, 언제 밥이나 한번 먹자가 협의고 내일 밥 먹자가 합의인 거잖아요. 그래, 맞아. 맞아. 내일 밥 먹자. 오케이, 됐을 때가 합의예요. 완벽하게. 아, 그렇죠. 야, 진짜.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계약서를 뭐 작성을 하시거나 할 때 협의와 합의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단어 하나에 따라서 계약서의 뜻이 이렇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처음 하신 분들도 있고 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보험 계약서 할 때만 동의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은 예.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건 인터넷 회원 가입할 때. 맞아. 사실 제대로 맞아, 한 번도 맞아.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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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저도 안 읽어보고 나름 꼼꼼하다고 챙기고 있는 거는 선택이라고 돼 있는 거 맞죠? 맞죠? 아, 그거 아니면 필수, 필수 말고 필수 말고만 네, 비워놓고 그 채우고 싶은 욕구를 억누른 것만으로도 나 잘했다. 맞아. 그리고 그냥 확인을 누르죠. 우리가 이 동의서들을 생활하면서 엄청나게 많이 읽고 접하거든요. 일단 이제 물건을 사고 팔 때 거의 동의서들이 있는데 실제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개인 정보 이용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60%에 달했고 반면에 난 그 동의서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봐, 자세하게 읽어봐, 체크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봐, 판단해봐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3.2%밖에 안 된다. 3.2? 근데 3.2%도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아. 있는 게 대단해. 나는 약간 거짓말이라고 봐요. 너무 공감해요. 너무 공감해. 나는 약간 그 3.2%가 약간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도 거짓말이 3.2%나 했다니.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 되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또 발생이 된 게 있어요. 이제 다음은 실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할 때 사용됐던 약관인데 예. 함께 보실까요? 뭐라는 거야? 어? 이게 뭐야 이게? 설사맨 회원? 상한 음식을 취하였거나 장염에 심하게 걸린 개인이나 단체? 뭔 말이야 무서워. 뼈와 살이 분리된다. 이게 원래는 이제 누군가가 이게 만화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장난스럽게 이제 만든 거예요. 예. 근데 막 어떤 일부 영세 업체들이 막 이용 계약 조항을 일일이 하나 꼼꼼하게 하나하나 만들기가 어렵고 귀찮으니까 예. 그냥 인터넷에서 이제 대충 긁어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기라고 하죠. 예. 이제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한데 예. 이게 퍼지고 퍼지다 보니 예. 또 누군가가 이걸 또 긁어서 쓴 거예요. 긁어서 쓰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500곳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이 됐었던 약관이에요. 실제 있었어요. 이게 진짜 이걸로 동일해서 가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어머! 안 읽으니까. 3. 몇 프로 이외에는 안 읽으니까. 뼈와 살이 분리되는데요? 그래. 와 어쩌면 우리가 가입한 사이트에 이런 약관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사인했으면 우리 끝나는 거야. 분리되는 거죠. 안 돼! 아니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꼼꼼히 네.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네. 이게 사실은 내가 읽은 게 맞나 의심이 되거든요? 나를 그렇죠. 의심하게 되잖아요. 그러게. 변호사님이 앞으로 좀 이걸 대신 읽고 해석을 해주면 참 좋겠는데 맞아. 어쩌죠?
자문비 내시고 가세요. 아 진짜 일일이 우리가 뭐 계약할 때 일일이 옆에 계시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중요한 의사결정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서 내 옆에 앉혀 놓고 할 수가 없어요. 다 그렇죠? 돈이에요. 그게 다 돈이야. 그럼요. 그 사람이 네. 그냥 움직여주나 그렇죠? 네. 이런 계약서에서 내가 어떤 권리를 취할 수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가 이런 정도는 조금 이해하는 추론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좀 기본적인 문해력은 사실 필요한 것이죠. 근데 네. 교수님의 말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네. 저도 이제 그냥 안 보고 사인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 잠깐만 그때는... 수다리는 모든 걸 다 경험했네, 그렇죠? 네, 모든 사례를 다 경험했어 네. 지금. 우리보다 진짜 더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갔는데 48평이라고 했었어요. 48평. 네. 48평. 48평 크다. 엄청 큰 거지. 저는 크다라고 생각해서 네. 사인을 했죠. 그리고 뭐 집을 볼 수 있어요 했더니 아 뭐 지금 볼 수는 없고 그냥. 이 정도예요 라고 했으니까 저는 사인을 했었고 네. 근데 나중에 가니까 진짜 조그만 집에 살게 된 거죠. 아 입주할 때 가서 보니까? 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48제곱미터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좀 관련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헤이 히어로. 광희 씨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광희 씨가 제대로 이해하고 행동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광희 씨가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O, 아니라면 X를 들어주세요. 문제를 하나씩 읽어보면서 풀어볼게요. 네, 저도 다 읽었습니다. 영하 50도의 날씨에 광희네 집 보일러가 고장이 났다. 광희는 집주인 김땡땡에게 연락을 했으나 해외여행 중인 김땡땡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급한 대로 광희는 자비로 보일러를 수리했다. 이후 광희는 김땡땡에게 보일러 수리비를 받을 수 있다. OX 문제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오. 어, 초아 씨랑 광희는 오. 예? X. 두 분이 X. X. 예. 광희 씨는 왜 오라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은 여기에 계약서에 보니까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 임차주택을 사용 수익 필요한 수익이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아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아니네 여기 4번이에요 임차인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 비용을 지출할 때는 임대인에게 그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어 맞아요. 청구할 수 있다. 어 맞아요. 그쵸? 이거예요. 저도 그 부분 보고 그러면 수잔 씨는 왜 X예요? 저는 집주인이 어디 여행 가셨다고 아. 얘기했잖아요. 제4조의 3을 보시면은 네. 합의되지 아니한 기타 수선 비용에 관한 부담은 어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디, 그러면은 어. 일단은 뭐 협의된 것들은 청구하면은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아직은 광희 씨가 집주인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내시는 거잖아요. 협의를 아직 안 되는 부분이니까. 교수님한테 한번 정답을 네. 여쭤보죠. 아니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좀 말씀하시는 걸 관찰했는데 이 방송 초기보다 훨씬 몰입해서 지금 아주 지금 상세한 내용들을 따져가면서 읽고 계세요. 이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진짜 요즘 열심히. 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네. 이 계약서만으로는 안타깝게도 광희 씨는 집주인에게서 수리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 뭐? 어? 왜요? 왜요? 계약사항에서 두 번째 조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필요로 하자를 보수하거나 시설을 설치 개조할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미리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해서 동의라는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본다면 예. 허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동의.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 독서 조항이에요. 아 진짜. 50도에 그러면 얼어 죽겠는데 어떡해요. 임대차 계약서를 많이 써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실 앞서 나와 있는 몇 조 몇은 표준 계약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네. 모든 승부는 특약 그렇죠. 사항에서 결정이 나더라고요. 특별한 약속이잖아요. 네. 별도의 약속을 더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봐보세요. 그럼 특약사항 항상 TV에서 나오는 보험 상품도 무슨 메인 쭉 얘기하다가 특약사항으로 뭐 빨리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거 꼭 그래 그게 메인이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계약할 때 요령이 생긴 게 제가 요구할 게 있으면 특약사항에 꼭 넣습니다. 아, 되게 좋은 말씀을 네. 해주신 게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이게 뭐 특약사항에서 어떤 걸 주장한다라는 게 반드시 임대인한테 유리하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임차인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서는 임차인이 우위인 시장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당신의 부동산 목적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로 나는 이러이러한 특약 없이 난 계약 안 해라고 해서 특약 사항을
대려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전 너무 억울한 게 이건 임대인의 의무라고 특약사항이 아니라 그냥 아예 계약사항에 있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특약사항을 넣었으니까. 아. 그건 또 별도의 존재하는 그래요? 이행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집 계약하실 때 꼭 특약사항을 더 조심히 봐야 되는구나. 네, 임대인의 특약사항도 잘 듣고 네네네. 요구하실 게 있다면 초아 씨도 특약사항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조금 더 확실하게 하시고 싶으시면 네. 본문의 내용과 네. 특약사항이 상충할 때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어떤 조항을 넣어주셔도 그것도 돼요. 좋겠네요. 특약사항을 우선으로 네. 적용한다. 마지막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확정일자 문제예요. 확정일자 많이 들어봤죠? 광희는 이사 당일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완료했다. 광희는 잔금을 지불하면서 집주인 김땡땡에게 당일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말했다. 결국 7월 3일에야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 김땡땡이 7월 2일에 땡땡은행에서 지불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았다. 화가 난 광희가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으나 이럴 경우 광희도 약속을 어긴 책임이 있으므로 집주인 김땡땡과의 전세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여기서 담보권 이런 말이 참 어렵죠. 맞아요. 이런 말을 모르면 계약서의 의미를 잘 파악하기가 힘든 건데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담보권은 이런 거예요. 집을 담보로 대출 같은 거를 못 받는다. 저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그 대출에서 돈 빼기 전에 네. 확정일자 받아라. 그렇죠. 이게 이제 걱정되니까 특약사항에 뭐라고 걸어놨냐면 내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은 이 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네. 이를 위반하면 무효로 하겠다. 라고 이제 건 거예요. 오, 우리한테 좋네 이거는. 그렇죠. 예.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들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파기할 수 있으면 O. 못하면 X. 아, 저는 왜 혼자 오라고 생각했냐면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을 때까지 임대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이 주인은 모르고 한 걸 수 있잖아요. 아, 미리 했을 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날에는 했어야 되는 건데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찌됐건 광희가 못 받지 않을까. 3일에 했었고 확인을 받았고 근데 2일에 또 미리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미 약속을 어긴 거죠. 여기서 보면은 그냥 광희 씨는 얘기만 한 거죠. 저는 하겠다. 네. 근데 확실히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도 안 됐고. 돼. 그렇지, 그렇지.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네. 어떤가요, 교수님? 그 특약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을 때까지 담보권 행사하지 않는다. 이게 사실 이 한 문장만 있지만 주어가 임대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런 걸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광희 씨가 뭐 이렇게 구두로 뭐 빨리 받을게요 이렇게 했지만 임대인이 이제 본인이 담보를 받아야 되면은 확실하게 우리 임차인이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았나 안 받았나 뭐 이런 것도 좀 확인해봐야겠죠. 그런 이제 상황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특약상 안에 밑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그래서 이것까지 읽어내야 계약이 파기되는 실수를 막을 수 있겠죠. 오늘 제가 그러니까 뭐 교수님도 그렇고 변호사님 두 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계약서를 굉장히 꼼꼼히 읽어야 한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계약서라고 하면 약간 어차피 이거 갑이 유리한 거잖아 생각하고서는 아 뭐 일하려면 해야지 라고 하든지 내가 여기 살려면은 그냥 임대차 계약서 써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나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잘 읽어보고 계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진지하게 완전히 웃음기 없이 이렇게 방송을 촬영한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시고 꼼꼼히 읽으셔가지고 뭐 위임이라든가 뭐 사인할 때 항상 이런 거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약서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읽고 쓰고 끝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계약서나 뭐 동의서나 이런 것들은 읽고 쓰는 행위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삶에 영향을 미쳐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좀 우리를 보호하고 나의 권리를 지키고 동시에 내가 할 의무는 이행하는, 수행하는 중요한 어떤 그런 기초 능력이다 이제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세상의 모든 어른들이 무뇌력 때문에 손해보지 않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무뇌력 플러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회사 생활이 쉽지 않네요. 메일도 그런데 보고서, 회의록, 계획안 같은 거를 쓸 때 정말로 어렵거든요. 같은 보고서를 한 세 번인가 다시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몰라서 뭐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다든가 나한테 손해가 오니까 같은 어른인데 뭐 이런 단어도 모르냐 이런 소리 들을까 봐 직장인 절반이 문해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느낀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해력 이제 바로 업무 문해력 이메일 잘 쓰는 법 견적서 잘 쓰는 법 학교에서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일갈러 어른들도 몰라요 당신의 문해력 플러스